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것은 나와 있지요. 삼겹살하고 목살이 되겠는데요. 뱁쉬 밥 이게 쿠폰이구나. 어이구 상추가 되게 그렇기도 하네. 아이고. 김치찌개. 침 나오네. 뜯고 싶다. 뜯고 싶어. 됐다. 아이고. 에헤이. 열기가 있어서 그런지 깔끔하게 뜯어지지가 않네. 따라따라따. 밥은 하나 있다. 밥 하나 넣고. 메뉴. 삼겹살 목살, 삼겹살 목살, 삼겹살 목살. 이거 뭡니까? 무말랭이, 무, 고추, 마늘, 쌈장. 그리고 김치찌개. 호쭈 됐지요? 나 요새 나오는 이런 젓가락 좋더라.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젓가락. 일단은 치워봐. 조접하니까. 좋습니다. 먹어보도록 하지요. 요거를 이렇게. 달달하네요, 김치찌개. 일단 부어주고. 아이고.
아, 버섯이구나. 마늘인 줄 알았는데. 삼겹살 목살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메뉴를 시켜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석쇠 불고기 목살 안 되냐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삼겹살 괜찮지요. 아, 이걸 모니터 어떡하냐, 터져가지고. 아, 미치겠네. 안에가 문제 생긴 것 같은데. 아, 모니터 또 하나 찾아야겠네. 아유.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뭐
먹방 하려고 이렇게 세팅하는 도중에 왜 스파크 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 기분 탓인가 하고서 빠졌는데 갑자기 터졌어요. 아니 그머니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비전 모니터요. 오래 쓰긴 했지. 그 뭐지? 화면도 깨져 있었어요. 오른쪽 아래 보면 화면이 깨져가지고 다 검게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되게 오래됐죠 이 모니터. 거의 초창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아, 화내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잘 쪘죠. 저 매운 음식 안 좋아해요. 아, 매운 음식을 안 좋아한다기보단 매운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가? 그렇습니다. 아, 이거까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쌀통닭이요. 쌀통닭 파는 게 없을 텐데. 쌀통닭이 전개구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말해보니 이번 연도 안에 해야죠. 음료수를 좀 먹어야겠다. 아, 체인점이 있어요? 그래? 처음 들어보는데? 아, 걱정이네. 아, 이거 모니터 어떡하냐? 아, 드럼 모니터를 깨야 되나, 일단은. 아, 애매하네. 아, 치킨가 먹고 드리고 다 먹으면은 별풍을 300개 주겠다. 직접 다 드시면은 7개 주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1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지금 했으면 안 됐어. 쌀통닭? 버려.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쌀통닭이 뭐냐? 쌀통닭. 오케이. 아, 재채기 일부러 안 했습니다. 네네. 하면은 안 돼.
다 날라간다. 이 인물은 좀 많네요. 장난 아니네. 아, 메이플을 접게 되면 말씀드리지요. 고맙습니다. 저번에 먹을 때는 거의 다 남겼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먹을만하네. 그래도 아, 살 많이 쪘죠 그냥. 며칠 전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바지 입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상의도 더 커가지고 95 입었거든요. 100 입어야 되더라고. 아, 저 피부 별로입니다. 캘메 의한 사기극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로인 것 같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옷이 흰색 아닙니까? 색깔이 약간 변절되고 있어요 지금. 기분 탓인지 모르긴 한데 심해 보이냐? 누구요? 국한해님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원치님 옛날에 비해 매우 고급 식사가 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저 시켜 먹으면은 고급진 걸로 바뀌는 것이었군요. 아, 고맙습니다. 아, 메이플은 현질을 안 해도 됩니다. 네네, 시간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 샘진단 받고 싶다고. 밥 먹고 해드립니다. 기다리십시오. 옛날도 좋았죠. 누구요? 41mm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되게 조용하시고 나릇나릇하신데 아. 형님 방송에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빠져드는 거. 글쎄요. 이것이 볼메입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계속 방송해야죠.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투컴 비숍 심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모니터를 좀 신청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모니터 하나로 방송할까? 아, 근데 투컴 있으면 편하던데. 아, 고민되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투컴 있으면 확실히 편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하나로 하면은 공간적 제약이 좀 심하긴 하지. 고민이 좀 되긴 하네. 아, 고맙습니다. 저번에 먹었을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먹었잖아요. 오늘따라 약간 국화네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아, 1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화네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얘기하고 있었지? 아, 맞아. 저번에 시켜 먹었을 때보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고기의 탄맛이 좀 나네. 아, 네네, 녹방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일단은 비숍컴을 모니터로 해야 되겠고 하나 사고 작은 거 샀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작거든요. 아, 모니터 이렇거든요. 이거. 아! 아, 모니터 크기가 이렇습니다. 딱 봐도 작아 보이지요? 아, 두 개 먹었네요, 불고기. 와, 박사님. 쉽지 않았어. 아, 몇 개 남았냐?
아, 세 개 남았네. 그럼 먹지 마. 남겨놔. 마지막 고기 두 접을 먹었어. 오랜만에 저희 집 강아지 출연시켜줘야지요. 어디 해야 되냐?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네요. 좋습니다. 아, 누구요? 국화네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음료수 드세요. 그럼요,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